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바이퍼 박도현입니다. 오늘 우선 두 번째 경기는 조금 게임이 사실 스몰더를 했으면 중후반에 그런 포텐을 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래도 저희 경기력이 워낙 좋아서 다른 팀원들이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서 쉽게 게임을 가져온 것 같고요. 2대0으로 승리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확실히 첫 세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랑 바텀 둘다 초반에 이득을 좀 보고 시작하면서 게임을 굉장히 좀 유리하게 시작을 한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 세트도 저희 이제 라이너들이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는데, 저희 탑 미드가 좀 준수하게 그리고 상대를 좀 압박을 잘 해주면서 게임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, 제가 스몰더를 골랐을 때 상대가 라인전에 막 그렇게 강한 픽은 고르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점이 상대가 이제 좀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뒤집을 수 없게 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드라이트 선수는 본인이 어떻게 게임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완벽히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미드 라이너들도 분명히 본인들이 자주 쓰던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본인만의 어떤 연습도 필요할 테고 챔피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제카 선수는 굉장히 습득이 빠르고 본인도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챔피언들이라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고를 수 있는 것 같고요. 다른 팀과 비교해 봤을 때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이. 뭐 사실 크게 막 의미를 두고 있진 않고요. 솔랭크 1위를 물론 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약간 증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점수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솔로랭크를 활용해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로랭크라는 이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, 요즘. 사실 솔랭이기 때문에 크게 이기고 지는 거에 저는 크게 의의를 너무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계속 제가 많이 이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계속 이기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저도 좀 열심히 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맞습니다. 이게 패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된 건지 제가 어제도 솔랭을 돌렸는데 레드가 좀 많이 잡혔었거든요. 레드 팀에서만 사실 게임을 하는 게 물론 큰 문제는 아니고 뭐 불만은 없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늘 레드팀만 하게 되면 레드팀 약간 포지션만 잡게 되고 오브젝트나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기고 싶고요. 이번 연도에 거의 이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이겨보고 싶고 그리고 리엔조 선수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. 상대의 이제 탑 미드 정글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정규 시즌도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데 무더운 여름날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직관도 많이 와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.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